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종목 상담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CGB, 목표치 알려달라. 자, 지금 종목 상담 의뢰해 준 분이 렉입니다. 자, 그래도 방송 많이 들었던 분들은 상당히 같이 방송에서 이름 많이 들리는 거 봤을 겁니다. 접근하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양호하거든요. 왜냐하면 닥터K가 붙잡고 이야기한 지가 제법 오래됐고 우리 닥터K 밴드의 그죠? 음악 감독이에요. 그죠? 올라운드 플레이어, 드럼, 기타, 베이스 뭐 건반 할 것 없이 같이 음악하고 있는 친구인데 자, 이야기 많이 해준 바 그대로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포인트 좋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 모양이 뭐하고 비슷합니까? 그렇습니다. JYP가 상승하기 직전의 모습과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야기 안 하다가 여기 딱 올라타고 딱 눌려주니까 매수 딱 이야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올라가거든요. 어떻게? 봐요. 여기 지점에서 이야기 했잖아요. 올라가거든요. 거의 똑같잖아요. 다른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 very good. 자, 그렇다면 알고 있으면서도 체크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목표치를 봤을 때는 32,500원 목표치를 가져갈 수 있고 이렇게 N자로 봤을 때 그죠? 이 목표치가 나올 때 옆으로 쭉쭉쭉쭉쭉 가봐요. 와, 오늘 확실하게 강의해드린다. 그죠? 여타 방송하는 사람보다 더 퀄리티 있는 것 같다. 1번 눌러 예이야. 퀄리티 있을걸. 그때 전고점 딱 밀리는 위치가 있죠. 그럼 여기가 첫 번째 목표치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에 뻥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좀 희박해요. 그렇다면 여기에 올라가서 밀린다 싶을 때 한 번 끊어먹고 다시 내려오면 끝난 게 아니라 이평선 이렇게 올라올 테니까 다시 여기에서 양봉 쓸 때 팔아먹은 거 또 사고 또 올라올 때 여기서 주춤하면 일부 차익 실현 가능. 그렇지 않고 강하게 올라타면 홀딩하면서 여기 전고점 권역인 34,600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여기를 돌파할 때는요. 이렇게 큰 밴드의 목표치가 나오니까 추가 상승 여기보다 돌파하고 더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계 매수가 많이 들어와요. 그죠? 하지만 단순한 차트로 봤을 때는 그렇는데 과연 위드 코로나 된다 해서 영화관이 예전의 호황을 금방 찾을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 히트를 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왜냐하면요,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의 악재를 두드려 맞은 데가 영화관 맞죠. 근데 위드 코로나 되면 그 악재가 거친다 라고 100% 이야기 못하겠어. 100%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왜? 최근에 OTT가 너무 좋습니다. 넷플릭스라든지 그죠? 티빙이라든지 웨이브라든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세 개 다 있거든요. 세 개 다 제가 구독이 되어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워낙 옛날부터 가입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것도 자 옆으로 살짝 비켜가는 이야기였습니다만 LG U+가 최근에 기관에 싹쓸이 들어오죠. 자, 왜 그럴까요? 단순하게 통신사 때문에 뭐 배당 정책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넷플릭스에 이어서 디즈니 플러스 11월 12일 날 되면 LG U+와 KT에서 저 론칭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대감 때문에 아마 한번 정도는 더 치고 가지 않을까. 16,000원 정도까지는 치고 가지 않을까. 조금 지지부진해요. 조금 지지부진해서 그죠? 끊고 넣을까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15,000원 위로 잘 못 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대감 하나 때문에 좀 더 홀딩 중입니다. 한번 치고 가면 여기 16,000원권 정도까지 한번 갈 수 있지 않느냐. 기관 외국인 워낙 강하게 들어오니까요.
자, 그렇다면 아까 영화관 굳이 안 가도 최근에 집에 TV 저 화질 좋고 큰 거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영화관 안 가도 그쪽에서 충분히 영화도 볼 수 있고 다른 넷플릭스라든지 자체 제작하는 그런 최근에 히트친 드라마 뭡니까?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그죠? 마이 네임이라든지 이런 드라마가 너무 재밌기 때문에 극장에 가는 수요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적당한 흐름에서 차익 실현 잘 해라. 그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일기획. 자, 제일기획도 하락한 추세 돌려냈어. 그러니까 딱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돌려냈으니 얼마나 강하게 추가 상승하느냐, 그것이 관건인데 제일기획은 이런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흐름들이 빨리빨리 눈에 들어오면 그죠? 그만큼 내가 공부를 많이 했고 대응을 잘할 가능성 없다. 그러면 올라갈 때 좀 쉽게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면 저항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죠? 자, 퀴즈. 여기서 퀴즈. 요 드래곤 뽀송뽀송하니? 깨어나니? 샤워하고 왔다며? 자, 여기 채널 밑에서 놀다가 자, 그 앞에 여기 위에 채널에서 1번 채널에서 놀다가 2번 채널로 빠졌어. 그러나 비슷한 밴드 상황에서 딱 반등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 위에서 놀 가능성 높아요. 이제 다시 밑으로 처지지만 않으면 굿. 하지만 폭발적으로 뻥뻥뻥 치고 가기보다는 여기 저항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가다가 밀리고 상당히 좀 지저분하게 움직일 가능성 높다라고 저는 판단할게요. 그죠? 여기 봐. 열나 지저분하잖아. 이런 걸 잘 봐야 돼. 요 파리 이런 걸 잘 자꾸 염두에 둬야 돼. 아까 그죠? 옴니 시스템처럼 올라갔다 푹 빠지고 이런 이전 상황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지금 이전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하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지저분하게 등락 거듭하면서 올라가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밑으로 폭 쳐져버리면 재미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끊고 올라갈 때 여기 26,000원권까지 노려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짧게 끊어서 매도 목표치를 정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오늘은 열 안 올려야지. 그저께가 열 올려가지고 또 좀 그랬는데, 레기 연습을 해도 연습같이 해야지. 무슨 말? 연습을 실전같이, 실전을 연습같이. 한 주씩 사가지고 몇백원 몇천원이라도 먹고 끊고 논다. 물론 연습 차원이니까 나쁘지 않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연습이 안 되거든. 내가 약간은 긴장감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이제 연습해. 연습 기간이 오래됐잖아. 벌써 그렇게 한 지가 1년이 넘었잖아. 지금 1년 넘었지. 거의 1년 돼가잖아. 이제는 비중을 조금은 올려야 돼. 그래야 진정한 연습이 되는 거거든. 응? 알겠지? 안 그러면 연습 안 돼. 나중에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이제 한꺼번에 팍 올리지. 될 것 같아?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단계 위에 연습을 해요. 이제 주식 수를 가지고 하지 말고, 어저께 통화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 한 주 사는데 그러면 100만원짜리 사면 100만원짜리 한 주하고 이 제일 기획 한 주하고 같냔 말이지. 뭐?
LG 생활 같은 거 한 주 사면 130만 원인데 이거 한 주하고 제일 기획 한 주하고 같냐고. 그러니까 비중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나는 한 종목 살 때 뭐 10만 원 아니면 한 종목 살 때 50만 원 비중으로 사겠다. 한 번 한 종목 살 때 아니면 한 종목을 나는 아직까지 연습이 더 필요하니까 너무 작게 하지 마라 이거야.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내가 운용을 한번 해볼 텐데 이렇게 자금 규모를 딱 정해놓고 나는 한 종목당 300만 원씩 정도 사겠다. 다른 분도 잘 들어봐요. 그럼 몇 종목입니까? 세 종목이잖아. 그죠? 포트는 내가 세 종목을 가져가겠다. 자, 그러면 한 종목당 300만 원이지? 이걸 세 번 나누겠다. 100, 100, 100. 그죠? 이렇게 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한 주, 한 주 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약간 업 해서 연습을 해보기를 권유 드립니다. 너무 작게 해가지고는 연습이 안 돼. 알아들었을 거고. 그 다음 센트럴 모텍 용이 내일 시간 있냐? 형한테 뭐 커피 사준 다음에 내일 사줘. 농담이고 형이 회 사줄게. 시간 있으면 나중에 채팅 남겨. 카톡으로 회만 먹을 것 같으면 집에서 먹지. 그지? 와서 또 침 튀겨가면서 두 번째 개인 레슨 해줄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딱 준비해가지고. 자, 센트럴 모텍 어떠느냐. 자, 지금 현재 딱 타이밍은 나왔어요. 그죠? 양봉이 서면 타이밍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양봉이 서면. 자, 이 또한 질문하는 게 그래도 공부가 조금은 돼 있으니까 전혀 아닌 위치에서는 질문을 안 하잖아. 그죠? 자, 그렇다면 내일 양봉이 이렇게 딱 선다면 한번 들이대 볼만 하죠. 그런데 기관의 구인 수급이 조금 별로예요. 그죠? 2만원짜리인데 만주 들어온 게 이게 뭐 산축에나 속합니까? 그죠? 이거는 기관의 구인 수급 없다 봐도 되는 겁니다. 개별적인 흐름이니까 강하게 올라가고 강하게 좀 밀린 게 좀 별로긴 한데 양봉이 딱 서면 여기 3만원권 정도 노려보면서 딱 나오는 리바운드 하나 먹고 밀린다 싶으면 그때 잽싸게 차익 실현. 그리고 때려 죽여도 이거 해야 되겠다 싶으면 내려왔을 때 다시 반등하면 그때 팔아먹은 거 또 매수. 매수매도 반복 가능. 그때 여기 장대 양봉 설 때 장대 거래가 섰고 그때처럼 이렇게 거래가 수반되면 very good. 그렇지 못하면 조금 별로. 그렇게 움직였던 게 뭐다?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움직이네요. SK케미칼입니다. 딱 여기잖아. 거의 비슷하지. 와, 이거 어떻게 뭐 이야기만 하면 그렇게 즉시 나오지? 그지? 이렇게 딱 되면 질러라 이거지. 그리고 여기 상단 정도 노려본다 이겁니다. 여기 상단. 자, 왜 차트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면요, 아, 내가 아까 센트럴 모텍과 같은 종목이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그래, 예전에 SK케미칼이 이런 위치에서 딱 양봉 나오니까 그 다음에 강하게 올라가더라. 이게 지금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미래를 미리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다시 볼까요? 뭐 크게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여기를 올라타고 움직인다는 게 더 좋은 거지. 그죠? SK케미칼은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차트의 흐름만 가지고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그런데 상당히 급등나가니까 조심이 필요해요. 뭔가가 있는
종목은 맞네. 봐요. 거래 열나 없죠. 거래 열나 없는데 갑자기 한번 퍽 서죠. 그리고 쫙 기다 한번 퍽 서죠. 이거는 세력주입니다. 이거는 세력주예요. 세력주 한번 퍽 뜨고 또 빠지고 또 퍽 뜨고 빠지고 쭉 밀리다 퍽. 그러니까 거래 잘 봐야 돼. 딱 반등 나올 때 양봉 나올 때 거래 빡쏜다. 같이 따라가. 같이 따라가고 적당히 먹고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우. 파리도 서울에서 오든지. 요 파리 마음 쓰는 게 고맙기도 하고 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알려주고 있다. 응? 있는 거 없는 거 다 알려주고 있어. 누가 이렇게 알려주냐? 안 알려줘. 안 알려줍니다. 알려주는 듯 많은 듯 하면서 회원 가입하시면요. 아, 확실하게 VIP 가입하시면요. VIP 아니고 VIP 가입하시면요. 확실하게 전수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는 하고 앉았지. 그죠? 자, 이제 슬미님이 전반적인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KB금융부터 다시 한번 더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 잘 봐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슬미님도 방송 시청 많이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죠? 들었죠? 자, KB금융 또한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그죠? 뭐가 똑같다? 이렇게 하락 추세 돌려냈잖아.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금융주 바라 하는데 잘 가잖아요. 그죠? 시장이 그렇게 개떡같이 움직여도 금융주는 올라가고 있죠? 탑픽으로 KB금융이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KB금융은 지금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들이 다 매수 포인트들이거든요. 그죠? 자, 잘 갑니다. 잘 가고 있으니까 추가로 여기 상단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요. 만약에 못 샀다면요. 이렇게 내려오면 5만 5천원권에서 매수 가능합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자 들어와요. 그 이전에 보면 그 이전에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양호. 그러면 얘가 먼저 가니까 당장 좀 살만한 거 뭐 없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신한지주도 괜찮다. 따라가고 있다. 그죠? 여기 전고점만 돌파한다면 자, 기조가 뭡니까? 금리 인상 기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쳐졌다 가면 조금 시간 더 걸릴 테고요. 내일 만약에 한번 뻥 뚫고 올라가면요. 이것도 전고점 라인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러면 딴 거 메리츠 금융지주는 어떠냐 물어보셨는데 아, 이거는 기관에 수급이 좀 들어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강하게 올라갔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려는 시도는 넣었는데 올라가다 탁 밀리죠. 이건 조금 부담스럽다. 왜? 먼저 너무 랠리했기 때문에 반반이에요. 어떤 게 반반이다? 만약에 치고 간다면 여기 상단까지 가장 먼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빵 가다가 그대로 밀려버리죠? 부담감 좀 느끼고 있다. 그 말이고 최근에 강세 보였던 종목이 그죠? 차익 실현 물량 많이 나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못 들이대면 이건 손실이 제법 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내가 매매 단기 트레이딩에 자신 있다 하면요.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메리츠 금융지주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죠? 차라리 KB금융이나 신한지주가 조금 조정받을 때 가는 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왜?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죠? 이거는 조금 스킬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급은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먼저 많이 올랐으니 그죠? 최근에 트렌드가 좀 많이 오른 종목들 그냥
신조종 많이 나와요. 아까 잠깐 언급도 했습니다만, 알루미늄 관련해서 어저께 방송에서 내일의 추천 줍니다. 대결. 자, 동원 시스템. 추천합니다. 추천하자마자 9% 빠져요. 왜? 아, 이게 메리츠하고 비슷하네, 약간은.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시장 시원찮을 때 강력한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 위주로 간다면 그것보다는 KB금융이나 신한 지주 쪽으로 접근하시라. 그죠? 똑같잖아, 생긴 게. 야, 비교 설명 죽이지 않나요? 비슷하잖아요. 그죠? 턱 하고 쳐지면 그냥 차익 실현 물량 많이 두드려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또 다른 분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보십시오. 자, 금융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닥터K가 또뭘 강조하던가요? 보험 강조했거든요. 보험. 삼성화재. 그냥 스무스하게 자기 갈길 가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언급을 많이 안 하고 있죠. 닥터K 여기부터 그죠? 삼성화재 이야기했습니다. 어? 평소 이야기하는 거뭐 다른 거 있나요? 없나요? 올라 탔고 눌려주고 여기 관심. 그다음부터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16만 6천 원에서 와 2만 원이나 올랐는데? 10% 넘게 올랐는데? No problem. 걱정하지 마라 이거지. 잘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무조건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기가 안 쉽다니까.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가 이거 돌려내는 게안 쉬워요. 모멘텀이 없으면 못 돌려냅니다. 돌려내다가 한번 실패했어요. 요렇게 들어갔다가 요 깨지면요. 손절해야 돼요. 밑으로 깨지죠? 손절해야 됩니다. 가만 들고 있지 말고. 시간 열나가잖아요. 가만 들고 있으면. 다시 올라탔어. 여기서 손절하고요. 손절하고, 여기 기다렸다 다시 들어가면 돼요. 에게게? 진짜 그렇게 합니다. 진짜 그렇게 해요. 근데 잘 못하죠, 여러분들이. 왜? 야, 내가 샀다가 손절까지 했는데, 손절한 가격 위로 올라갔는데 다시 산다고요? 그거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수하면 되잖아요. 앞에 손절한 거, 이번에 먹어내면 되잖아. 그죠? 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다 여기서. 삼성화재, 양호. DB손해보험, 양호. 현대해상, 베리 굿. 그럼 지금 현대해상 하면 될까요? 지금 부담스럽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 받아야 되고. 가장 급등했지, 최근에. 그죠? 보험 종목들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금융, 보험. 큰 맥락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다 수혜 섹터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별로 안 좋은데 금융보험 그냥 대표적인 종목들 몇 종목만 봐도 추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향이에요. 근데 다른 추세 한번 볼까요? 자, 조선주 한번 볼까요? 조선주 밑으로 연락 꼬꾸라져 있습니다. 하나만 그렇다? No. 다 그래. 전부 다 꼬꾸라져 있죠? 조선주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재미없는 겁니다. 그죠? 건설도 한번 볼까요? 건설도 좀 시원찮아요. 완전 깨지진 않습니다만 상승 추세 실패입니다. 전환. 그죠? 여차하면 깨지게 생겼어. 여차하면 추세가 다 밑에 꼬꾸라 박히려고 폼 잡고 있잖아. 그죠? 먼저 꼬라 박힌 건 뭐다? 전기전자예요. 그러니까 못 가는 겁니다. 왜못 가지? 왜못 가지? 추세가 꼬라 박혀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돌아서려는 섹터는 뭐다? 그렇습니다. 자동차와 2차 전지 소재단 말고 2차 전지 메이커. 2차 전지 메이커부터 먼저 보자면요. LG화학. 와, 이제 돌아서려 폼 잡고 있어요. 그죠? 올라타고 눌려주면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삼성 SDI도 올라타고 눌려주면 관심 가져볼 필요 있고, 이제 먼저 조정받았고, 조금 돌아서려는 그런 상황이죠. SK이노베이션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20, 여기. 그죠? 이 화살표는 왜 자꾸 없어져?
잘 안 빠지잖아요. 그죠? 여기부터 소개했거든요. 24만 9천원. 그죠? 이게 상승 초입입니다. 이거 자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상승할 가능성 높다. 안정적으로 가려면 이런 거 하시라. 욕심내서 LNF나 이런 거 잘못 들이대면요. 그죠?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나중에 사자마자 박살나는 경우 생깁니다. 뭐처럼? 두산중공업처럼. 자, 사라고 소리 하던가요? 한 번 안 해. 그죠? 이건 좀 아픔도 있어요. 그죠? 돌아서는 것 같아서 매수했다가 깨지니까 바로 손절해버립니다. 그죠? 손절했어요, 이거. 근데 올라타죠? 이날 매도 의견 드립니다. 이날. 그죠? 그 다음. 오늘 살 수 있다. 딱 그랬어. 분명히 아침에. 반등합니다. 여기 사야 돼. 살 수 있어요. 돈이 없어 못 샀습니다. 뭐 이야기한 거하고 틀린 거 있습니까? 올라가서 이야기하던가요? 아침에 이제 여기서 반등 넣으면 관심 가지도 된다. 이야기 했잖아. 그죠? 그렇게 해나가시면 됩니다. LNC바이오. 자, LNC바이오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바이오는 좀 징글징글합니다. 워낙 그죠? 바이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태생적으로. 왜냐면요, 의외로 제가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의외로 보수적입니다. 잡주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식 초보 때는요, 코스닥도 안 했어요. 왜? 코스닥 등락 너무 심하고, 그죠? 뭐 상장 폐지되는 종목도 상당히 많이 넣어 가니까요. 그죠? 코스닥 쳐다도 안 봤습니다. 옛날에 초보 때. 그랬는데 이제 뭐 합니까? 해외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간에 사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자, 이거를 모으신다니, 저는 다른 내용 모르니까요. 그냥 보이는 대로만 말씀드리자면, 강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죠? 조정 충분히 받았고, 다시 한 단계 더 레벨업 하려는 추세 돌려내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린 게 SK 케미칼입니다. 급등했고요. 급등했고요. 조정 충분히 받았고, 그죠? 여기 딱 지지합니다. 그리고 올라타는 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SK케미칼 관심 가지자 그러거든요. 자, 노바백스가 미국에서 안 좋은 소식이 있던데, 그러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의 그죠? CMO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타격을 좀 받을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 때문에는 약간 찝찝함이 있습니다만, 한 주당 0.5주에 우상승자한다라는 소식도 나왔으니 그런 부분은 또 호재. 자, 그렇다면 그죠? 조금 눌려준다면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거와 좀 비슷한 맥락이다. 자, 충분히 조정받았고, 야, 설명을 해도 너무 얘가 아주 유사한 예를 잘 들어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 같다. 7번 눌러 예이야. 머릿속에 한 5,600개 정도는 머릿속에 차트 흐름이 다 들어있어서 그래요. 이것도 가면 이거 SK케미칼 딱 이렇게 대본 나오잖아. 그죠? 비슷하잖아. 그죠? 그리고 올라타고 SK케미칼보다 한 단계 더 레벨업 해가서 움직이잖아요. SK케미칼은 여기 정도인데. 그죠? 그러니까 SK케미칼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연결해서. 그죠? SK케미칼은 이런 위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더 좋은 거는 SK케미칼은 여기서 강하게 밀려버리니까 좀 별로인데 한 번 더 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올라타고 강하게 한번 올라타고 눌려주면서, 이거 다 똑같잖아. 올라타고 눌려주면 여기가 딱 포인트거든요. 여기. 그죠? 그리고 여긴 지지하고 한 번 더 올라타니까 전고점 가면 뭐다? 전고점 가면 매도 포인트거든요. 오늘 진짜 설미님 종고 배우는 겁니다. 와, 진짜네.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해 주던 거 두 시간째 이야기해 주는 그 핵심이 여기에도 다 적용이 되네? 어떤 건 적용되고 어떤 건 안 되면 그건 헛방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 모아간다고 하셨죠? 자, 모아가는데 조건 1로 쳐지면 모아가는 건 일단 수도 없. 그죠? 장기적으로 본다 했으니 장기적인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1로 쳐지면요, 모아가는 거 수도 없. 다시 올라타면요, 모아가는 거 계속. 와, 이상하네. 1로 빠지면 더 싸니까 단가 낮출 수 있는 거 아니야? No.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이겁니다. 여기서 반등할지 꼬꾸라지면서 추세 무너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처지면 일단 관망하고 있다가 내지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그죠? 별로 권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빠질 때 가만히 있다가 여기 와서 반등할 때는요, 한번 들이대봐요. 추가지. 그러니까 비중 확대.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오면 분명히 튕겨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정도에서 비중 확대한 거는 여기 구간에서는 또 조금 축소,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반등하려면 여기서 다시 좀 확대. 자, 그런 방법 하나. 두 번째는 여기서 반등 딱 나오기 시작하면 또 추가. 단기적으로는 여기 정도 보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급이 좀 별로네요. 수급이 최근에. 자, 여러분들하고 또 방송하다 보니까 2시간을 또 하게 됐네요. 어? 15분?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숫자인데요. 여러분들이 호응해 주시면요, 최근에 또 야간 방송도 자주 하고 있고 방송을 좀 자주 하죠. 마지막 불꽃을 사르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뭐 방송 횟수나 야간 방송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시간에 저는, 그죠? 아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매매를 한두 시간 정도 하는 시간입니다. 그거 포기하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매매 한번 하면 한 시간에 100만 원 정도 벌거든요. 200만 원하고 바꿨습니다. 물론 100% 벌지는 못합니다만, 뭐 보신 분은 어느 정도 승률인지는 아실 분은 아실 테고, 말하고 싶은 요점 그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거 감수하고 저의 사생활이라든지, 그죠? 그런 거 포기하고 여러분들하고 방송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와, 좀 울컥하려고 그러네.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싶습니다. 근데요, 20조에 30조에 너무 못해요. 그죠? 마지막 불씨 싸르고 여러분이 그래도 호응이 없으면요,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냥 떠나진 않겠습니다. 불 사르고 떠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녹화 끊고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 오늘 여러분들 종목 상담 많이 유익하셨습니까? 그죠? 진심은 통한다 생각합니다. 얄팍한 상술로 방송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방송 들어보신 분은요, 내니 눈딱이라는, 그죠? 시그니처를 외치면서 방송하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내니 눈딱! I'm Dr. K야! 이렇게 했거든요, 옛날에는요. 내가 니 눈물 닦아줄게가 제 방송 모토였습니다. 근데 제가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의 호응을 다시 한 번 더 바라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 해주시면요, 최근에 야간방송이라든지 종목상담방송 많이 하니까요,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할 겁니다. 자, 유료원 모집도 하고 있습니다. 세일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잘 한번 살려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추천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반드시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 될 거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닥터캐스입니다.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